날씨 쌀쌀해졌죠? 날씨 추워지면 두꺼운 옷에 살을 좀 가릴 수 있을까요? 그나마 좀 위로가 되죠? 가려지니까, 노출되지 않아서. 근데 다이어트 포기해도 될까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뱃살이 많이 찌잖아요. 가릴 수는 있는데, 복부 비만 때문에 대사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어요.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날씨가 추워져도 그 살을 두꺼운 옷에 가리지 마시고 빼세요. 피부 관리실 다니면 살 빠지는 데는 진짜 효과적이잖아요. 살 진짜 잘 빠지잖아요. 근데 비싸죠. 그런데 사실 그 비싼 돈을 내고 샵에 다니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면 바디오일을 통해서 셀프 마사지를 통해서 살이 엄청 잘 빠지는 방법 오늘 대방출 할게요. 제가 이 방법으로 일주일 만에 2kg를 뺐어요. 그런데 갑자기 너무 많이 빼면요. 몸의 면역이 떨어져서 아파요. 너무 잘 빠지니까 너무 자주 하지 마시고요. 매일 하면 살이 무섭게 빠져나가요. 이 방법 영상 끝부분에 캐리오일과 에센셜 오일을 브랜딩해서 셀프 마사지하는 오일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셀룰라이트를 잘 빼는 방법이 뭐냐면, 셀룰라이트는요, 운동을 아무리 하루 종일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빠져요. 셀룰라이트는 운동에서 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루 종일 굶어도 안 빠져요. 하지만 빠지는 건 체지방이 빠지겠죠. 근육에 있는 지방과 우리가 체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빠져요. 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지니까요. 셀룰라이트는 운동을 아무리 해도, 아무리 안 먹어도 안 빠져나가요. 셀룰라이트는 제일 잘 빠지는 방법이 뭐냐면 마사지예요. 따뜻한 자극이 최고예요. 그래서 반신욕과 셀프 마사지만 해도 빠져요. 셀룰라이트가 빠지잖아요. 체지방 분해 너무너무 잘 돼요. 정말 조금 덜 드시고 운동만 해도 잘 빠지는데 셀룰라이트를 남겨두시게 되면 체지방 분해가 잘안 돼요. 조금만 빠져도 온몸이 떨려서 못 빼요. 더 많이 드시게 돼요. 아로마 오일이 살이 잘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비만 관리할 때 아로마 오일로 마사지를 받거나 또 반신욕을 했을 때 살이 잘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에센셜 오일에 산소화 성분들이 있어요. 휘발이 잘 되는 테르펜유들이거든요. 셀프 마사지나 반신욕을 하게 되면 피부 속으로 이 산소화 성분들이 침투를 해요. 그래서 피부에 있는 이 지방을 수소와 결합하게 하는 역할을 좋아요. 이 기름이 지방이 수소와 결합하게 되면 땀으로 전환이 되죠. 땀을 내게 되면 살이 빠져요. 그러나 무턱대고 무조건 덥게만 해서 살을 빼잖아요. 아무것도 아로마 오일을 바르지 않고 그냥 사우나에서 살을 빼잖아요. 그냥 욕조에 물만 뜨거운 물 받아서 입욕이나 반신욕해서 땀을 낸다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얘는 미네랄만 빠져서 오히려 건강에 나빠요. 그래서 건강을 잃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셔야 돼요. 하지만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반신욕을 하거나 바디 오일을 바르거나 마사지를 했을 때 피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방이 수소와 결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산소화 성분들이 하는 거예요. 에센셜 오일에는 이런 산소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산소화 성분이 함유된 에센셜 오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패츄리 에센셜 오일이 가장 많은 산소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요. 세스케테르펜이거든요. 이 산소화 성분들은 피부 속으로 침투가 되면 수소와 결합을 하게끔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패츄리 에센셜 오일이에요. 그리고 더 추가로 제라늄 버번과 스위페넬도 산소화 성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레몬글래스 에센셜 오일도 체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가장 많이 하냐면 체온을 상승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땀이 땀샘을 통해서 잘 분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이 레몬글래스는 땀을 잘 분비할 수 있도록 체온을 상승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피부에 오래된 각질을 제거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로 살을 빼게 되면 사이즈가 굉장히 잘
빠져요. 우리 보통 나이가 들면 막 손목, 발목이 두꺼워지고 두툼해지잖아요. 피부가 늘어지면서 부종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노폐물들이 되게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로마테라피로 관리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도 손목과 발목이 가늘어져요. 저도 나이가 좀... 네, 묻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잡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중지 한마디를 덮을 정도로 손목이 가느면 비만이 아니에요. 노폐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노폐물을 만들지 않고 체지방을 빨리 배농하는 방법이 이 산소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시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셀프 마사지 오일을 만들려면 캐리 오일이 있어야 되겠죠. 다이어트 할 때 가장 효과적인 캐리 오일을 알려드릴게요. 호호바 골드는요, 피부에 발라줬을 때 피부 온도를 높여줘요. 피부 온도를 높여주면 어떻게 되죠? 셀룰라이트 분해가 잘 되죠. 그리고 땀을 빨리 배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그레프 시드는 부종을 배농하는 역할을 하고요, 탄닌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보카도는 체지방을 분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줘요. 이 세 가지 캐리오일과 에센셜 네 가지를 브랜딩해서 셀프 마사지 할 수 있는 오일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일주일에 2kg 빠지는 셀프 마사지 오일 만들어 보겠습니다. 호바 골든. 자, 10ml 브랜딩 하겠습니다. 10ml 브랜딩 했고요. 아보카도 5ml 브랜딩 할게요. 그래프 시드 5ml 브랜딩 합니다. 총 20ml 캐리오일 만들었어요. 20ml 캐리오일. 에센셜 오일 브랜딩 할게요. 레몬글래스 에센셜 오일 두 방울 브랜딩 하겠습니다. 하나, 두 방울 혼합했습니다. 제라늄 버번이에요. 두 방울 브랜딩 합니다. 스위페넬 에센셜 오일도 두 방울 브랜딩 하겠습니다. 패츄리 에센셜 오일 두 방울 브랜딩 하겠습니다. 이렇게 브랜딩한 셀프 마사지 오일이에요. 한 50번 정도 잘 저어서 온몸에 발라서 셀프 마사지 하시면 돼요. 열심히 문지르기만 해서 피부 체온을 따뜻하게 데워주기만 해도 되고요. 또 허브볼로 찜질을 해주셔도 침투가 굉장히 빨라져요. 바르고 1시간 정도 운동이나 청소하시고 이후에 샤워하시면 되는 자 셀프 마사지 오일 20ml 만들었습니다. 셀프 마사지 오일을 만들어서 마사지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캐리오일 3가지와 에센셜 4가지를 총 20ml를 만들어서 온몸에 흐를 정도로 발라서 셀프 마사지를 하세요. 특히 온몸에 흐르듯이 꼼꼼하게 바르되 제일 많이 발라야 될 곳이 있겠죠? 어디요? 복부, 뱃살이 있는 곳에 복부 쪽에 많이 바르시고 그리고 셀루라이트가 많은 허벅지에 많이 발라주세요. 손으로 이게 따뜻한 손으로 손바닥으로 문질러주기만 해도 따뜻하게 체온이 올라가요. 열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온몸에 발바닥까지 충분히 바르시고요. 우리 옷 보면 버려도 되는 옷 있잖아요. 그런 옷들을 입어요. 그리고 단단한 복대를 딱 착용하고요. 청소기 돌려요. 커피도 내리고 과일도 깎고 1시간 정도 이제 청소하거나 이제 출근 준비를 해요. 그렇게 1시간 정도 하고 나면 땀이 막 계속 흘러요. 온몸에. 그러고 나서 샤워를 하거든요. 운동을 하시면 더 좋겠죠. 요가 하셔도 괜찮고 다양한 운동들을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고 1시간 이후에 따뜻한 물로 그냥 헹궈내시기만 하면 돼요. 오일이 피부에 남아있게 하셔야 돼요. 이 오일을 크렌저로 닦아내시면 안 돼요. 그냥
남겨두세요. 남겨두시고 따뜻한 물로 대충만 미끈거려서 그냥 두세요. 그리고 나오셔서 타월로 닦으시면 타월에 다 묻어나요. 만약에 이게 불편하시면 샤워하기 전에 티슈를 좀 뽑아갖고 닦으세요. 몸에 있는 것을 좀 닦아요. 그리고 옷 어차피 버릴 거니까 면옷이면 그 면옷으로 한번 닦아줘요. 그러면 샤워할 때 많이 안 남아있거든요. 예, 그리고 샤워하시고 물기만 제거하시면 돼요. 이렇게 매일 하시면 일주일에 2kg 빠져요. 그런데 한 번에 이렇게 2kg 빠지잖아요. 그러면 면역이 무너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항상성이 있는 40대 이하인 분들, 20, 30대일 경우에는 일주일에 2kg 빼도 괜찮아요. 건강할 경우. 특히 남성분들은 괜찮아요. 근육의 양이 많은 여성분들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근육의 양이 없고 좀 이게 피부를 만져서 탄탄하지 않고 물렁물렁 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살을 2kg 갑자기 빼잖아요. 그 면역이 무너져서 피부가 막 염증들이 생기고 입안이 헐고 막 여러 군데 여기저기 가렵고 따갑고 염증들이 되게 많아져요. 면역이 떨어져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만 하셔도 한 달에 1kg 정도 뺀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에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으로 제가 영상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